그동안 잘 지냈어? 뭐, 잘 지냈지. 뭐. 이제 완전히 사회인으로 복귀했잖아. 바깥 공기 어떤 거 같아? 근데 나는 공익이어가지고 원래 사회 공기 맡으면서 있었어. 아 맞다 그랬지. 공익이었지만 어쨌든 팀에 복귀했잖아. 새로운 세터와 함께하는 기분은 느낌은 어떤 거 같아? 새로운 세터 우리 같은 방 쓰는 룸메이트인데. 어, 지금 같이 있어? 어 지금 같이 있는데 애가 옷을 벗고 있어가지고. 어, 맞아. 형지 내 토스 잘하고 지금 잘 맞아가고 있어. 아니요. 그러면 아~ 아~ 언니 왔다. 하이루. 방이 굉장히 깨끗하진 않네. 맞아. 남자들이 그렇지. 이제 지겹겠지만 그 한양대 조인성 버릴 수가 없잖아. 어, 처음에 집에서 동생이랑 장난치다가 그렇게 된 거. 된 거여서. 아 그럼 한양대 조인성이라는 말이 본인으로부터 나온 말이야? 남들이 불러준 게 아니었어? 그거는 장난이었지. 아 그런 거였구나. 진짜 닮았다기보다는 그냥 장난으로 하던 말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지. 그러면 내가 봐도 잘생겨서 놀랄 때 있어? 좋았다 좋았다. 아니 무슨 소리세요? 없다고? 아 없다고? 없긴 힘든데? 프로필을 뒤졌는데 라이벌이 고이진이라고 돼있더라고. 외모 라이벌이야? 라이벌이? 어 롤모델 아니고? 라이벌. 롤모델도 고이진이고 라이벌도 고이진이던데? 같이 시합 뛰고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니야? 아 외모 라이벌 아니고? 아님 말고. 그러면 V리그 최고 미남 누군 거 같아? 환희가 뽑는 V리그 최고 미남 V리그 전체에서? 김영진? 아 미안해 나 너무 크게 웃었다 미안해. 형진이 옆에 있어. 아 형진 잘생겼지? 아, 형진이 잘생긴 각도로 그럼 한번 보여줄 수 있어? 얼짱각도 얼짱각도 한번 보여줘 모두가 인정할 수 있게. 아, 형진 V리그 최고 미남 각도 보여줘. 아 환희가 올해 몇 살이지요? 저 33살이요. 33살인데 군복무도 끝났고 요즘에 아재 퀴즈 뭐 아재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많잖아. 본인이 느끼기엔 아재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? 나는 굉장히 신세대 같은데. 아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. 요즘에 신세대라는 말 자체를 안 쓰고요. 그러니까 나 신세대거든. 근데 아재라고 하더라고. 문제를 한번 내볼게. 뭔지 맞추면 돼. 롬곡. 롬곡? 롬곡. 롬곡. 보이나? 아 롬곡. 어. 아 눈물. 오! 아 형진이가 알려줬지. 아. 아니야? 진짜 그랬나? 아니야? 그래? 그러면 하나 더. 요즘 사람이야. 아 진짜? 그러면 하나 더. 혼코노. 혼코노? 혼코노. 자꾸 형진이 보지 말고. 혼코노. 혼코노? 코인 노래방? 오! 맞아. 어? 약간 아재 아닌 것 같네? 알았어. 그럼 팀 후배들이랑도 세대 차이 전혀 안 느껴? 팀 애들이 나를 좀 피하는 것 같긴 해. 네, 지태환을 검색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배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제 나이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있으면은 항상 다른 어떤 분들이 와서 답변으로 뭐 삼성화재 지태환 선수는 고등학교 때 배구를 시작했지만 잘하고 있어요 뭐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답변이 많이 달려있단 말이야. 그럼 그거를 지태환이 직접 답변을 해주는 시간을 우리가 준비했어. 뒤늦게 배구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줘. 뭐 진짜 충분히 할 수 있고 저도 고1부터 시작하긴 했지만은 다른 제 위에 선배들 중에도 늦게 시작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그걸 따라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만약에 시작을 한다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. 다른 사람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뭔가 잘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을까? 일단 늦게 시작한다는 거를 내가 스스로 인식을 하고 남들 잘 때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환희가 복귀를 해서 코트에 딱 가서 활약하는 날이 또 있을 거 아니야. 그날의 기사 제목을 환희가 직접 써보는 거야. 그냥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잘했으니까
뭐 잘한다 지태환 뭐 그 정도. 근데 기술 제목을 하죠. 사실 내 기사보다는 팀이 이겼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잘했을 거 아니야. 그리고 내 기사보다는 다른 선수들 뭐 형진이나 그런 선수들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. 그럼 마지막으로 고무 씨는 거꾸로 신지 않고 기다려준 나 같은 팬들에게 인사를 한마디 해줘. 2년이라는 시간이 뭐 짧지 않은 시간인데 잊지 않고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 기다려준 만큼 이번 시즌에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잘 준비할 테니까 응원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. 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? 마지막으로 봐줘. 시작! 환희 환희 지태환희 최강선서 지태환 감사합니다. 고마워. 우리 저희 너무 고마워요. 안녕. 안녕. 감사합니다.